정기야. 돈 많이 모자. 피플바이오 여신이 쌓고 있었어. 서룩스.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다. 자, 그러면 일단 지나간 건 지나간 거지만 우리가 한국 화장품 제조도 제가 몇 년 전에 시초가에 1억을 미스박아가지고 반대매매 나가면서 1억이 5억이 된 적이 있습니다. 사자 말자 10분만에 상가시니 다음날 점상, 다음날 점상, 그 다음에 상가에 반대매매 나갔거든요. 1억을 미수 찍으면 2억 5천이에요. 그렇다 이 영상 보고 미수를 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합숙반 매매도 그렇고 우리 기법반, 전투반 할 때 미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고수는 레버리지 사용하지만 또 미수 때문에 크게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레버리지 때문에 올 3월 달에 크게 잃는 경우가 있어요. 분할과 분산과 항상 현금 중요하고 이익금은 출금하고 그런 게 중요하죠. 유튜브에서 천기 노인 신규집 치시면 신규집 1편과 2편이 있습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소록스 이후에 또 다음에 신규 상장주가 또 대박을 터진다 보장은 없어요. 근데 소록스가 60% 나왔으니까 그 다음 상장된 신규주는 적어도 10% 이상 나오니까 또 시초값 찍어봐야 되겠거든요. 물론 저 영상을 만 명, 2만 명, 3만 명이 보고 모두 시초값 찍으면 대박은 안 나오겠죠. 아무튼 유튜브에서 정년의 신규주 빛이 1편과 2편 꼭 보시고요. 이게 쭉 통하다 나중에 또 안 통해요. 시초가 잡은 개미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0% 골로 보내기도 해요. 그럼 개미들 머리에 신규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머리에 각인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또 한동안 신규주 안 되다가 오래간만에 상장되는 신규주가 이번에 핏불바이오 상한가 대박 쳤듯이 또 그렇게 친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원금 복구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신규주 구비치기고 두 번째가 급등주 구비치기예요. 자, 유튜브에서 정리는 신규주 구비치기 1편, 2편 같이 보겠습니다. 조시하게 신기한데 똑같은 짓을 계속 그렇죠. 반성하고 또 고치려고 그러고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 거부해준다고 해버립니다. 한 마리에 100마리의 고기보다는 한 마리 고기 잡는 거 배우는 게 낫지 않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종목 추천하고 이런 것보다 이제는 저 후학 양성, 그 다음에 나름 주식에서 볼 수 있고 또 그런 모습 보여주고 50대, 60대, 70대들 더 편안하게 주식에서 벌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이 제 꿈입니다. 목표고. 제 개인 이익보다는 그 불가능 가능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겁니다. 너무 주식에 빠지지 말고 그런 컨셉으로 제가 유튜브도 올리고 음악, 운동, 술, 낭만. 우리가 적어도 땀통 안 사야 낭만이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이는 것이 예제의 경우인데요. 하나의 SBI 스펙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청년을 치면 아마 우리 합숙바이 부모님이 청년님 신규집 치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의 SBI 스펙 등록되기 3일 전에 3일 뒤에 등록되는 하나의 SBI 스펙을 사야 됩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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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왜? 왜 그럴까요? 미래 시체로 스펙이 먼저 선 시세를 줬거든요. 또 오래간만에 상장되는 신규주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상장하는 말자 월간 상가를 썼어요. 요즘 상가 폭이 30%니까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한 번 매수해서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월선이 아니고 세 번째 올라가면 월선 기준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얼마 기준이냐면 이틀까지는 39도 이탈 하기 전까지 홀딩하면 크게 묶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전수 투자으로 치시면 화면창과 이미지가 나와요. 스크롤바를 쭉 내리면 저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것은 정실증하고 중미주 추천이 있죠. 정실증은 저 유튜브에 공개해놨고 중미주는 등업이 된 사람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중미주가 지금 현재 뭐 거의 다 모든 종목이 다 수익 실현했고 한 종목만 남아있죠. 20번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는 아나페서하고 엔벤처 투자 2 실현했고요. 그 다음에 호텔실라우가 55% 정도 수익실은 나왔고요. 사채광주시 바로 엠베지 투자거든요. 이게 900원 이하 600원 사이 추천한다고 그랬는데 900원부터 720원까지 사줬습니다. 그 평균 매수가 810원 될 건데 1200원 이상 이익실은 나왔고 일부 물량 남은 거는 제가 1500원까지 바라본다고 그러고 들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기주는 엠베지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뭐뭐 종목이 20번 걸 보면 있을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매각 관련 추천이 MP 한강도 수익률이
1100원 연료 추천해서 1800원 갔으니까 수익률 상당히 크고요. 한진연금 6000원 추천해서 만원까지 갔고요. 쌍용 양해호가 8만원 올라갔죠. 6000원 추천했거든요. 호텔신라우가 20%짜리 수익 3번 내고 맨 마지막 찍은 게 55% 나왔죠. 아나페스가 20%짜리, 10%짜리, 10%짜리 총 3번 나왔고요. 지금 다 팔았습니다. 아나페스가. 엠맨즈 투자가 약 45% 정도 수익 실현했고 나머지 지금 일부 물량 가지고 있고 한 종목 지금 매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시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한번 등업되면 평생 회원제도고 기법 배우고 좌익 스스로 매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법 직장인만 최근에는 아마 대주산업이 15% 정도 수익 실현 나왔고 파워넷이죠. 와이파이 구축재료 관련, 그 다음 모엔저, 영부학, KC, 그 다음에 드론 관련주죠. 네온테크, 그 다음 네온테크, 이지한불, 노란풍선이 또 오늘 플러스 20%까지 초급등했어요. 그죠? 직장인반 노란풍선, 오늘 매도를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 기법 자료에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신규주 비치기인데요. 최근에 신규주가 어디부터 대박이 나오고 시작이냐면 피플 바이오부터 대박이 나오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멀찌겐다, 센코, 그 다음에 뭐다? 위드텍이죠. 위드텍 이후에 또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따상에 나와가지고 제가 또 싱글즈 비치그에서 들어가자고 그랬다. 우리 기법반은 어디까지? 피플바이오 들어갔고 센코 들어갔고 위드텍은 들어갔는데 소록스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냐면 11월 6일 날 상장이 됐는데 공모가 더블 나오고 막 바로 상가 진입했거든요. 따상 종목이라고 그래요. 이거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보고서 뭐냐면 급등주 구비치고 함께 신규지 비치기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는 고수익 매매 기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드릴까 합니다. 자, 2009년부터 제가 신규지 비치기 기법자를 쭉 올려놨어요. 그럼 이때 과거는 상가 한가 폭이 15%거든요. DM 테크놀로지부터 2009년에 2010년이죠. 6월달 상장된 처음엔시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처음엔 상장을 한 뒤에 막바로 시초가 찍고 막바로 상한가 진입했어요. 그죠? 이게 추천이 그 당시 들어갔고 저도 아마 처음에 찍었거든요. 이때는 이 찍자마자 상한가 잘 나왔어요. 와이솔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KT롤도 마찬가지고 신규주는 한번 분위기 타면 쭉 가거든요. 그럼 이런 흐름이 쭉 있어요. 있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막 추천가가 시가부터 시가 이하 마이너스 3% 9시부터 9시 1분세 찍었거든요. 이거 막바로 상한가 진입했죠. 이틀간 상한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 2019년 작년 6월이죠. 그때가 DB금융스펙이 상한가가 두방 나왔잖아요. 그죠? 이때가 대박 치기 전에 어떤 조건이 있었는가 보면 유진스펙 4호도 같은 시기 하루 먼저 선배건 이게 대박을 쳤어요. 자, 그럼 유진스펙 4호와 DB금융스펙 4호가 대박을 치니까 막바로 뭐가 대박을 치냐면 하나 SBI 스펙이 초대박을 쳤어요. 이 문자 내역이거든요. 보시면 7시 43분부터 재능 기부한돼가지고 신규적 기법을 미리 준비를 시켰잖아요. 하나 SBI 스펙. 이게 우리가 상한가 연달아 3방 먹은 거거든요. 같이 문자 내역이 쭉 있고요. 상한가 총 5방 나온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하나 SBI 스펙. 자, 하나 SBI 스펙이 1봉인데 DB금융 스펙이나 스펙 관련 신규 상장이 되면서 먼저 시세를 만드니까 이게 몇 방 나오냐면 총 5방 나왔죠. 2,000원짜리가 얼마? 9,750원. 약 4배 반의 단기간에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숨 죽이고 있다가 우리 하한가 매매가 한 달에 약 두세 개 나오잖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상한가 급등주 구비치기 한 달에 서너 개 나와요. 신규지 비치기 한번 1번 타자. 저 피플바이오가 대박을 치니까 막 바로 센코, 위드텍, 소록스까지 초대박이 나왔잖아. 돌아가면서 빼먹으면 되고 보통 신규주가 시초가 진입하는 개미가 많은 많을수록 세력은 역이용합니다. 즉 피플바이오 이후에 센코나 위드텍 소록스가 대박을 치니까 다음에 상장되는 신규주를 모든 개미가 찍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파괴력이 없답니다. 그럼 다음에 어떤 신규주가 상장이 되나 정실정 보고 한번 볼게요. 11월 12일이에요.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그 목요일날 뭐냐면 교촌이 신규 상장이 돼요. 그죠? 그러면 소록수가 따상 나왔기 때문에 교촌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한 7% 정도 먹고 나가면 되겠다. 시가에서 시가 이하 마이너스 3% 9시부터 9시 2분까지가 딱 매수 타임이에요. 이게 몇 번 타자다? 5번 타자잖아요. 그럼 5번 타자는 약간 타격이 작아지고 이거 이후에 또 상장되는 신규주가 하나 있어요. 바로 11월 17일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레페스 마크라고 신규 상장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교촌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 보고 레페스 마크를 노리면 되겠죠. 그 여러분들이 급등주 매매로 소폭소폭 따고 중위주 큰 돈이나 어느 일정 자산은 중위주로 여러분 모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위주 게시판에 보면 여러분 만기가 끝나도 중위주 종목 계속 올라갑니다. 적중도는 이때까지 100%였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기법방 해당되는 종목과 직장인만 하시면 될 건데 뭐 이걸 잘 보실 것 같아요. 신규주는 개미들이 안 할 때 대박을 친다 이 말이에요. 왜 신규주가 대박을 치는 분위기가 됐나 이거 보면 자 기업 분할주가 있어요. 신규주는 재상장을 했거든요. 바로 뭐냐면 한국화장품과 한국화장품 제조예요. 이게 2010년 6월 1일 날 재상장이 됐는데 2,990원짜리가 얼마까지 간 줄 압니까? 6,900원까지 갔어요. 제가 2,990원에 1억 가지고 총 2억 5천 미스박았거든요. 그 미스박으면 여러분 언제 반대매매 맞느냐면 4영업일째 반대매매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2,990원짜리가 얼마에 딱 미스박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스 하나 둘 5,220원 이때 반대매매 나간다고 목점상이니까 그죠? 그럼 이게 반대매매 물량이 쭉 나가면서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이 240만주니까 충분히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럼 3,000원에 만주가 사면은 얼마냐면은 이게 3,000원에 만주가 사면 3,000만원이고 10만주 사면 3억이잖아요. 제가 맨날 10만주로 진입한 것 같아요. 10만주. 10만주 진입해가지고 제가 6월 4일날 일부 물량 팔고 6월 7일날 반대매매가 나간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6월 3일도 팔은 것 같아요. 미수니까. 그래서 6월 3일과 4일, 7일 이렇게 매도가 된 걸로 기억이 나고 3,000짜리가 5,200원 가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2억 5천 나누기 3,000원 수량 나오죠. 매도가 5,000원 잡으면 수량 나오죠. 그만큼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여러분들은 미술을 칠하는 게 아니고 신규주는 진짜 분위기예요. 결국에 주식이라는 게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고 주식에서 망한 자 주식을 일어서려고 하면 자기 나름 몇몇 기법 배워서 갈고 닦고 스나이프 기법 같아요. 신규주는 모든 개미가 안 할 때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개미들이 어디서 박살났습니까? 올해 따상 주식이 다 박살났잖아요. 1번 타자 바로 뭐죠? SK바이오팜. 2번 타자가 카카오게임즈. 3번 타자가 빅히트엔터예요. 여기서 다 박살나버리니까 모든 개미들이 절대 신규주는 안 산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럴 때 피플바이오부터 대박을 치기 시작했죠. 그걸 많이 아셨던 것 같아요. 소록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문자는 자 말씀드렸죠. 센코도 그렇고 위드텍도 그렇고 이렇게 저 급등했고 자 보시면 센코가 일주일 만에 급등 13,000원 31,200원이고 위드텍은 36,250짜리가 78,800까지 갔고 소록수가 따상 두 방 나오고 오늘도 초 20%짜리 급등 나왔거든요. 이게 바로 뭐죠? 오늘 급등 이유는 급등주 구비식이에요. 박셀바이오도 우리가 오늘 급등주 구비식 먹고 나갔지만 박셀바이오는 한 달 만에 2만원짜리가 10만원 5배 올라갔죠. 피플바이오가 몇 배 올라갔어요? 7배 올라갔어요. 그 모든 개미들이 코로나 관련 개미들 어디 갔을까요? 제약바이오 즉 피라맥스가 나온다 생각하고 신분제약에 들어갔고 임상 승인 난다 보고 진흥생명과학에 들어갔고 KPM 덕크 들어갔고 막 이렇게 녹시저홀리스 본주보다는 우순주에 들어갔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등주 초창기 탈 때는 개미가 단타를 칠 수가 있는데 중기 투자를 해버리며 거래가 나오고 급등한 주식 결국 제자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하면 이런 단기 복구 노하우를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단기 복구 노하우가 신규주고요. 교촌 이후에는 아마 파괴력이 작아질 거예요. 그리고 개미들이 이제 그다지 뭣도 모르는 개미들이 시초가 찍어서 이제 손해가 보겠죠. 6개월 정도 손해보다가 오래간만에 상장 내는 신규주는 대박을 친다. 또 두 번째 정시의 방향성 주도주가 없어야 신규주가 대박을 쳐요. 그래서 사실상 2020년 10월달은 주도주나 방향성 있는 종목이 아니었죠. 신규주 기법을 루프도 잘 알고 유튜브에서도 신규주 청기노인 치시면 제가 신규주 첫날 찍어서 돈 번 거 굉장히 많이 올려놨거든요. 이거 보시면 1억 1억 1,300만 원 한 방에 버는 것도 나오고
자, 싱글이 당분간 하지 말자 돼 있죠. 그죠? 언제? 네 달 전이에요. 20분만에 5,400만원 벌기, SCM 생명과학이 또 싱그즈 매매 기법이 있고요. 싱그즈 매매로 1항F 우선주 상한가 두 방 먹은 거 있고요. 싱그즈 와이팜 7억 단타 치는 거 나오죠. 6,500만원 수익분 인정인가요? 월 1억 이상 버는 주식 고수, 주식 투자 학원, 매매방에서 싱그즈 미소 몰빵 때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싱그즈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잘한다 자신하는데, 최근에 제가 싱그즈 추천했지만, 피플바이부터 다 추천했지만 별로 못 먹고 나갔어요. 사실은 10에서 15% 정도 수익 보고 나가버렸고, 심지어 최근에 따상남 종목 소록스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왜? 따상남 제가 들어가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결과는 초급등 나왔고요. 아무튼 주식이라는 게 수학공식대로 움직이면 서울대학교 나온 애들이나 공부 잘하는 애들 돈을 벌겠죠. 얻을 땐 이런 기쁨이 많고 얻을 땐 저런 기쁨이 많고, 그래서 이게 저 고정관념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 제가 진짜 신적인 존재로 얼마에 가장 최고가 214,000원과 신풍제약 우선주도 최고가에 다 팔고 나갔죠. 물론 그 뒤에 진원생명과학에 들어간 게 큰 잘못이다. 이때 팔았을 때 바로 뭐가 박셀바이오나 피플바이오 들어갔으면 진짜 초대박이 아니었나, 이런 후회 아닌 후회. if 가정법, 주식 투자하면서 if가 가장 안 좋은 습관이라고 그래요. 만일 이거 안 샀으면, 이거 팔았으면 라고 생각하는 만큼 바보가 없다고 그러는데, 오늘만큼은 참 내가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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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오네요. 어쩌겠습니까?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야 되고, 저 역시 주식에서 많이 벌게 됐지만 또 제가 10월달 이후에 주식이 손해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참고 참아서 다시 또 일어나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가 기법을 틈틈이 올리고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주식에서 꼭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노인입니다. 필승! 청기노인 채널 구독하게 눌렀나? 좋아요 눌렀지? 계속 가는 기다. 배신은 없다. 이.